한시 질세이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윤입니다. 검은 월요일입니다. 이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미국 쪽에서 들려온 악재가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요. 대만, 일본, 홍콩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밀려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참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장 이 세 종목으로 그래도 수익을 맛볼 수는 있을까요? 이 세 종목 한번 꼽아놓겠습니다. 개미들의 착각 시간에서는요. 일단 이벤트들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정부의 치매 관련한 이 투자 계획안이 나온 가운데서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일부 제약주들이 중심으로 해서요. 그중에 시트리를 한번 살펴볼까 하고요. 또 금융주 가운데서 KB금융 그리고 여행주 가운데 참 좋은 여행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02-786-102-1023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기억해두셨다가 저희 쪽으로 지금 좀 많이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 좀 접수주시면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질세이트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참 힘이 없는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양지수 모두 크게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키포인트를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 노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뉴스, 글로벌 증시가 모두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뭐 장중한 때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요동칩니다. 3일 만에 20원 이상 또 급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시장 움직임 좀 내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48% 장 시작부터 급락으로 시작을 해서요. 계속해서 그 낙폭을 줄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500선 깨진 채 2483.8선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일제히 팔고 나가는데요. 이 시각 현재 3천억 원이 넘어섭니다. IT주들, 화학주들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기관이 받아준다고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2,700억 원 순 매수를 하면서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장중한 때 3% 넘게 빠지기도 했다 말씀드렸는데요. 낙폭이 3% 미만으로 줄었지만 아직도 2.8% 내리막입니다. 874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코스닥 지수 50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가 1,3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외국인들 제약주 많이 팔고요. 이걸 또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주를 또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1,426억 원 전체적으로는 순 매수 규모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사실 오르는 종목들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치매 관련주 가운데서 오늘 명문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삼일제약도 24%, 뭐 동성제약 20% 등등에서 일부 제약주들 중심으로 상승 탄력도가 좀 강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국가 치매 뭐 책임제라는 것을 뭐 시행하겠다고 그동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치매 치료에 1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계획이 나온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이 오늘의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 한번 내다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시트리라는 종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지역 난방공사. 오늘 이렇게 시장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강합니다. 5.9%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85,700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수급 굉장히 양호합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연일 계속 담아가고 있는 모습 지역 난방공사의 수급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드투어요. 잠시 후에도 여행주 가운데 하나 참 좋은 여행 한번 살펴보겠지만 모드투어도 움직임 괜찮네요. 5% 넘는 상승이고요. 37,300원 선. 어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지만 그것보다도 자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오늘입니다. 모드투어 강한 모습 나타내고요. 마지막 한 종목 더 볼까요? 넥센테크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설까요? 20%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5,790원 선. 미래자동차의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끝을 모르고 올라서는 넥센테크 움직임입니다. 너무 과열됐다라는 시각도 좀 짙게 깔려있는 오늘인 것 같아요. 5,790원 선 현재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챙기러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종목에 대한 어떤 전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할까요? 오늘 한국투자증권 아뉴스타 김권진 차장 나와 계시고요. 뉴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혹시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하다면 앞으로도 좀 이끌어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면서 하나하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관련주로 꼽혀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 한번 볼까요? 시트리라는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뭐 정부가 2028년도까지 10년간 치매 치료를 위해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비용을 뭐 80% 이상을 낼 것이다, 부담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치매 치료제 엑셀시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시트리의 실적이 오늘 올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시트리의 주가 오늘 24% 급등입니다. 9,290원에서 물론 오늘장에서 이렇게 뭐 신규 매수에 접근하는 거는 무리가 있겠지만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챙겨봐도 될지 궁금한 오늘입니다. 두 분 의견 주세요. 시트리 주가 천장이에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뚫는다. 김건희 사장님 먼저 챙길게요. 좀 좋게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치매를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케어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이슈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주가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밀어주겠다라는 이런 이슈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트리에서 얘기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엑셀시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에 가까이 어떻게 보면 육박하는 정도의 지금 현재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라인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거는 뭐 물론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뭐 단기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 분명히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어찌됐든 정부 정책 수혜주도 굳이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걸 굳이 때려버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론 이제 최근 많이 올라오고 뭐 제약 바이오가 좀 현재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은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성장 동력으로 야 이거 빼고는 뭐 없니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중추신경계 및 뭐 항암제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 앞으로는 중장기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으로 이 성장성을 나타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조금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사실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거래도 터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주가는 뭐 내일도 더 올라가도 누가 뭐라 하지는 않을 거다. 즉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단기 한 일주일 정도로 보면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슈 어떻게 보면 오늘 정부가 발표했던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뭐 1주, 2주로 간다면 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초단기 뭐 하루 이틀은 오케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건 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시점을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한 1,500원 정도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서 한 8,400원 정도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장님 이건 단기적인 목표가 손절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단기적인 이런 목표가 손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시트리 목표 가격 1,500원 설정해뒀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너무 슈팅이 나와서요. 새로 접근하기는 무리입니다. 좀 진정이 됐을 때 뭐 가담이 뭐 한다고 하면은 또 모를까요? 시트리 자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근데 차장님과는 다르게 유창희 대표께서는 이제 천장까지 다 왔다라고 외쳐주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요, 대표님?
좋은 뉴스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한 1조 1000억 정도를 한 10년 동안 연구 개발비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뭐 공영보험 확대, 예, 그리고 뭐 간병비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시트리가 관련된 제품이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시가 이제 원래 경쟁 업체죠. 노바티스의 엑셀론이 이제 건강보험 급여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50% 정도의 점유율이 100%까지 간다라고 보장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엄밀히 따지면 치매는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매를 좀 지연시키는 부분들은 부분들인 거지, 이것이 치료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은 지금 뭐 최근 한 달 전만 보더라도 화이자 같은 경우가 치매 개발 포기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국가 제약사들이 치매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와중에 포기하는 국가들도 많이, 그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치매 개발 지원을 한다, 이 지원한다라는 것이 약이 개발된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주가에 이미 좀 많이 녹아들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트리가 정말로 엄청난 수혜를 입는다라면은,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명문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환인제약 같은 경우 본다면, 특히 명문제약 뭐 상한가에 진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시트리도 상한가에 가야죠. 근데 상한가에 못 갔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 좀 많이 오르지 않느냐는 부담감. 그렇다면 저는 뭐 지금 가격대 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해야지 현재 시점에서 끌고 가신 전략은 조금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문제약은 뭐 그래도 괜찮게 보시는 편인가요? 괜찮게 안 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치매 관련해서 오늘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그냥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인 것이지, 이것이 당장 내일 당장 뭐 혹은 올해 당장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좀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어떤 패턴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기대감을 먹고 성장하는 이 시장인 만큼 거기에 이제 점수를 준다고 하면 조금 더의 수익을 맛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펀더멘털 측면으로 다가선다면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익을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이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금융주 하나 챙겨볼까 하는데요. 그래도 이유가 있는 쪽 아니겠습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는요. KB금융 놓고 볼게요.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장주 2.85%를 상향 돌파해서 4년 만에 최고 기록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해 한 3번 이상, 그러면 한 4번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러하다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금융주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시나리오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KB금융을 하나 놓고 볼 텐데요. 주가 참 많이 올랐죠. 지난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6만 6천억, 6만 7천억 선까지 올라있는 KB금융 주가 내다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두 분 외쳐주세요. KB금융은 어때요? 지금 천장인가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입니다. 유창희 대표님 의견 먼저 드릴게요. 네. 뭐 지난주 금리, 뭐 이번 주도 금리 이슈 때문에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것은 은행주가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연준의 이제 의장이 좀 바뀌었죠. 옐런에서 제롬 파월로 좀 바뀌었고, 그리고 이번에 FOMC 회의 의사로 공개 내용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의견이 분분한 게 이제 추가적이라는 단어의 이제 해석이 이제 어떻게 붙느냐죠. 그러니까, 추가적이라는 단어를 올해, 원래 이제 작년에 3회, 올해도 한 3회 정도 예상하던 부분들이 한 4회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뜻을 내포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금리 그 목표치를 상향시키겠다라는 의미도 좀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처음에 피력을 했을 때 한 3% 초반, 2% 후반에 3% 초반 정도까지 목표 금리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워낙에 경기가 좋다고 하니까 이것이 뭐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의견은 분분한데 결론은 그거죠. 금리 인상이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에는 의견이 통일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원래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았었는데 뭐 미국하고 지금 금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혹은 뭐 미국 역전이 되는 상황에서 그게 가속화된다라면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에 대해서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평가들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투자 심리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리나라 경제에 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가계부채가 악성으로 변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 대출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견딜 수 있게끔 나름대로 심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단번에 금리가 뭐 5%, 6% 대출 금리가 가버리면 힘들겠습니다만은 한두 번 더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당장 어떤 가계부채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대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익성이 늘어날 수가 있고 오히려 은행주들이 최근에 구조조정을 상당히 진행을 했었고 KB도 이런 부분들의 다른 경쟁업체들 대비해 더 많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성이 늘어나고 있었고 또 은행 본업 외에 카드라든지 보험, 뭐 증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익성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본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이슈가 본연의 사업마저도 실적을 증가시킨다면은 주가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거로 기대하세요? 저는 일단 이걸 단기적으로 보냐 중기적으로 보냐에 다른데 일단은 최근에 KB금융이 먼저 치고 올라간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흐름 자체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전 중기적으로도 한 8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KB금융이 거의 뭐 가장 좋다 쪽에 좀 속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솔직히 KB, 네. 뭐 신한, 네. 하나금융지주 다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KB가 먼저 치고 올라왔을 때 KB가 못 가면 신한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금융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제가 투자자,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주식을 산다라면은 전 하나금융지주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네. 뭐 오늘 주제가 KB금융이기 때문에 네, 네, KB금융의 네. 주가도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융주에 대한 시각은 전반적으로 좀 괜찮게 주시는데요.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뭐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미국이 깨졌던 건 정말 아이러닉하게 가장 좋게 나왔던 고용지표가 워낙 너무 잘 나와버려서 야 이제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 그동안 골치가 아팠던 물가가 상승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물가까지도 상승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만에 대폭락이 한번 나왔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업종별로 해서 오늘 유일하게 이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은행주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아침부터도 실제적으로 은행주들이 가장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이유는 금리 하나입니다.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어떻게 다른 쪽으로 보면 금리가 상승을 하면 분명히 좋은 호자를 계속해서 불러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은행주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 은행이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신한, KB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가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KB가 가장 빠르게 움직여주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매 분기 어떻게 보면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위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한 1조 6천 정도가 영업이익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요. 3분기까지 해서도 3조 1천억이 넘었습니다. 즉 더블 이상이 나왔고 올해 이거보다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KB가 계속해서 돈 있는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M&A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손보나 어떻게 보면 캐피타이 그리고 뭐 증권 같은 경우도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런 추가적인 수익이 더 많이
많이 발생한 구조로 지금 바뀌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은행주들이 대표적으로 보고 있으면 대부분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면 PBR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뭐 KB 같은 경우는 0.6배에서 7배 정도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많이 올라가면 정말 조금 시장을 아주 뭐 KB가 뭐 은행주들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정말 최대 뭐 프리미엄까지 보면 PBR에 어떻게 보면 한 배 언저리까지도 움직여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어찌됐든 미국이 지금 현재 처음에는 2회냐 3회냐 이거 갖고 고민하다가 이제는 4회까지 얘기가 나왔고 우리나라도 아 야 한 번 아니 두 번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은행주들은 이런 주가는 계속해서 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7만 6천 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한 6만 4천 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금리 상승기에는 계속해서 관심권에 여러분들이 두고 매매를 하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그럼 좀 길게 본다면 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뭐 충분히 지금도 가능한 것 같고요. 거의 뭐 한 지금 상당히 한 오랫동안 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월 달부터 열심히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말은 이거 축척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 넘게 올라오는 거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도 분명히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고점이었던 뭐 6만 9천 원이 돌파하는 시점이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고점이 역사적 최고점이잖아요. 그 이상까지 이제 새로운 기록을 쓰는 KB금융 올 한 해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좀 좋게 이 뷰를 주셔서요. 한번 잘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여행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을 꼽아봤어요. 여행 사업부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사실 그동안은 아웃바운드 위주의 사업을 벌였다면 이제는 인바운드 수요까지 좀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안 뭐 자전거 사업부 뭐 적자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축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주가 많이 올라요. 나흘 연속의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뭐 윗골이 조금 달긴 했지만 그래도 2% 넘는 상승 시장 대비해서는 참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 참 좋은 여행 놓고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때요 두 분? 주가 지금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의견 계속 드릴게요. 여행주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참 좋은 여행이 특히 좋다는 건가요? 어떤 쪽일까요? 뭐 여행주 전체적으로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참 좋은 여행도 그 와중에 상당히 조금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뭐 아웃바운드 고객도 뭐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좀 인바운드 영역까지도 좀 확대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이 새로운 좀 시장을 기존에 하지 않았던 마케팅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여행사들이 원래는, 패키지 여행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여행을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행사 입장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 패키지 여행이, 계속 감소세를 띄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증가세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여행의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여행 프로들 보면은 자유여행보다는 약간 패키지 형식으로 가가지고 어떤 그런 문화를 좀 체험하는 그런 프로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의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조금 좋은 이미지로 바뀌면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여행사들의 실적 자체가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패키지 여행이 늘 증가했을 때 또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제 동남아시아 약간 휴양지로 갈 때는 자유여행을 좀 많이들 하세요. 왜 그러냐면 뭐 가서 뭐 바닷가에서 노는 거를 어떤 패키지를 할 건 없으니까 주로 패키지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뭐 미국 쪽이라든지 북미나 유럽 네. 뭐 이런 쪽 이런 쪽에 이제 내가 잘 모르는 국가 그리고 여러 국가를 동시에 움직여야 될 때 패키지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그 국내 여행객들도 보면 단거리에서 약간 중장거리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장거리 특히 유럽의 여행객들에 대해서 패키지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그 여행이 이제 계열사 자전거 사업 부분이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 레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잘 되게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썩 그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했죠. 근데 이 부분이 적자 사업 부분도 이제 물적 분할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주가 자체가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상단 한 12,000원 정도 그리고 하단은 한 10,000원에서의 그냥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전 충분히 박스권 상단 돌파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 뭐 현재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놓고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13,5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단이 뚫리면 그리고 13,500원에 도달했을 때는 그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3,500원 정도의 목표가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도 있을까요? 뭐 손절가 설정해 주신다. 이게 손절가가 네.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뭐 솔직히 박스가 하단까지 밀리면 더 매수를 해도 되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되는 부분이라서 뭐, 밀려도 네. 저는 좀 버텨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어쨌든 오늘 매수하시는 분들이 또 크게 손실을 보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11,000, 한 300원이나 400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 놓고 저희 의견 듣고 있습니다. 김관진 차장님의 의견도 한번 챙겨볼게요. 차장님 어떤 점 주목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GNI 같은 경우가 이제는 거의 3만 불 시세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올라가면 이렇게 강가할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행이나 이런 게 레저에 우리 많이 투자가 되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여기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행사업부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또 수익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좀 비중이 높지 않았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미국 쪽에 이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실제적으로 숫자가 더 많이 올라올 거리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조금씩 워낙 하단에 있다가 이게 상승적으로 좀 많이 틀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실제 뭐 여행주들이 그 받는 밸류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자전거 쪽에 이런 매출이 좀 뭐 워낙 좀 컸기 때문에 자전거 쪽에 어떻게 보면 밸류를 많이 받았던 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여행주의 밸류를 받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행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14배 정도 받고 있으면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아웃바운드 사업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인바운드 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좀 장기간 박스권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던 주식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여기는 뚫려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6,000원 정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좀 최근에 박스권 상단이다 보니까 11,500원 정도로 손절가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주시네요. 참 좋은 여행까지 저희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유상 유창희 대표, 한국투자증권 아니오스트 김권진 차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